북괴 해상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해 87 훈련이 동해안에서 실시됐습니다. 이 훈련을 참관한 전두환 대통령은 전략상 중요한 동해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초계 개념으로 작전을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훈련은 소련이 북괴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 도발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실시됐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으며 우리 국민의 성금으로 건조한 한국형 구축함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.